완전 내 스타일이다. 특이한 게 한정판 제품이래요. 뽕 빼면서 입을 수 있는? 이렇게 딱 입어라 이런 식으로 패딩 라인이 있는데 꼭 갖고 있어야 되는 필수템. 너무 예쁘다 이거. 여러분 안녕하세요, 헬스더입니다. 오늘은 자라 매장 털기. 여러분들이 자라 매장 털기를 너무 재밌어 하셔갖고 오늘은 제가 자라 매장을 빌렸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광고 아니고요, 제가 직접 연락을 해서 매장을 빌릴 수 있냐고 여쭤봐갖고 이렇게 매장을 오늘 한번 빌려봤어요. 제가 오늘 온 곳은 자라 강남점인데요, 자라 강남점은 플래그십 스토어로 5층까지 있는 엄청 큰 규모의 매장이에요. 신상도 제일 먼저 들어와서 아주 발빠르게 볼 수가 있고, 또 자라의 한정판 제품들이 있는데 그것도 온라인몰하고 강남점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오늘 겨울 자라 신상 한번 보러 가볼까요? 슝! 지금 자라 매장에 딱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데요. 문이 엄청 둘글둘글. 여기 디스플레이도 있는 게 이번에 자라 한정판 제품이래요. 그래갖고 온라인 빼고는 오프라인에서 입어볼 수 있는 곳은 자라 강남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오, 레더 스커트. 이번에 약간 레더가 유행이니까 이런 것도 하나 갖고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괜찮은데? 이것도 되게 예쁘다. 여기다가 이렇게 골드 액세서리로 딱 포인트를 주니까 이것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런 베스트 같은 것도 이렇게 안에다가 입어도 예쁠 것 같고, 셔츠, 블라우스 같은 데다가 같이 레이어드 해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죠? 이쪽도 한번 볼까? 화이트 셔츠인데 기장도 숏하고 가을 입히신 것 같아요. 또 여러분 화이트 셔츠는 세상에 많은데 똑같은 화이트 셔츠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에다가 다 매치해도 되게 잘 어울리고, 요거 하나 갖고 싶다. 이쪽도 보시면 트렌치 스타일의 코트가 이렇게 있는데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입으라고, 이렇게 입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셔츠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입어보고 싶은데? 예쁘다 이거. 재질이 텐셀기가 돌아서 되게 반질반질한 그런 느낌이라서 좀 고급져 보이는? 가격은 189,000원. 189,000원?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다. 여기 라펠이 굉장히 커갖고 이런 라펠 코트를 입으면 얼굴을 이렇게 조망만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지금 마네킹 언니는 얼굴이 진짜 조망만하지만 입어보고 싶다. 이거 이따 입어볼래. 이 코트 얼마인지 한번 볼까? 299,000원인데 지금 여기 있는 제품들이 한정판 제품들이라서 좀 가격대가 약간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딱 봤을 때 되게 퀄리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블랙 앤 화이트, 그레이 약간 이런 색으로 해갖고 좀 포멀한 느낌을 많이 가져간 것 같아요. 그럼 이쪽도 한번 볼까요? 여기도 한정판 제품들인데 이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니트 베스트인데 여기 이렇게 체인이 은색으로 돼 있어갖고 화이트 셔츠 같은 데다가 이렇게 입으면 포인트가 살짝 되면서 너무 셔츠가 다 밋밋하다 하면 그 위에다 이렇게 레이어드 하면 이쁠 것 같고, 요즘 또 이런 것도 많이들 입으시죠. 이브닝 드레스 같은 스타일인데 소재가 이렇게 니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트렌디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원래 이브닝 드레스 같은 그런 옷은 얇은 소재로 돼 있어갖고 가을 겨울에 입기가 좀 춥잖아요. 근데 이거는 니트 소재로 돼 있어갖고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갖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기장이 제가 입으면 바다 청소하고 다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 제 기럭지 문제니까요. 이쪽도 한번 보면 이것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숏한 기장의 니트인데 넥 부분에 실버 사슬이 달려있는데 약간 뭔가 목걸이를 한 것처럼 포인트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한 게 이 니트 위에다가 박은 게 아니라 봉제를 할 때 이 니트랑 니트 사이에다가 이렇게 엮어갖고 같이 봉제를 했어요. 그리고 귀여운 게 뭐냐면 뒤에가 이렇게 트임이 돼 있어갖고 이것도 너무 예쁘다. 원피스 위에다가 입어도 예쁠 것 같고 와이드 팬츠 이런 데다 입어도 예쁠 것 같고. 이거 얼마야? 259,000원. 한정판 제품이라서 그런지 가격이 조금 있네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한정판 제품들을 봤는데요, 이 한정판 제품들은 온라인 뭐라고 강남점에만 있으니까 피팅을 해보시고 싶으시면 강남점으로 와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는 자라 아카이브 컬렉션 라인인데요, 잠실점하고 여기 강남점에서만 볼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해요. 보시면 택이 이렇게 붙어있는데 1998, 1998, 1996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 자라에서 나왔던 제품들, 좀 잘 나갔던 제품들을 다시 복각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저는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런 거 하는지도 몰랐는데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여기는 이제 96년도, 여기는 이제 97년도 이렇게 있는데 옛날에도 예쁜 옷들을 많이 만들었나 봐요. 그쵸? 안쪽에 이렇게 보시면 베스트로 돼 있고 슬랙스에다가 정핏의 롱코트인데 이것도 되게 깔끔하게 진짜 유행 안 타고 이런 거 하나 갖고 있으면 되게 오랫동안 뽕 빼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착장인 것 같아요. 이 드레스도 되게 예쁜
해본 것 같은데 나는 이 드레스에다가 밑에 이렇게 보시면 부츠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같이 매치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 여기 옆에 트임이 있나? 트임 있으면 더 예쁠 것 같은데? 어 그렇지! 트임이 없을 수가 없지! 여기 트임이 이렇게 딱 살짝 있으면 부츠 같은 거 딱 신었을 때 이렇게 살짝 보이는? 이 부츠 너무 예쁘다 이거! 요즘에 부츠 같은 거 이런 거 볼 때 이런 쉐입의 굽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갖고 싶다 이거! 이런 부츠 같은 것도 앞에 보시면 이렇게 스커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트렌디하게 나온 것 같아요. 이런 것도 40% 하는 것 같으니까 같이 눈여겨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자라 매장이 5층까지 있잖아요. 근데 1층은 포멀한 느낌의 그런 제품들이 이렇게 DP가 돼 있다고 해요.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예쁘다. 어 이것도 예쁜데? 딱 이렇게 세트로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 자라에서 딱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게 이렇게 옷이 걸려있는데 옆에 이렇게 액세서리나 아래에 보시면 이런 힐이나 백 같은 게 이렇게 같이 DP가 돼 있어요. 이런 거를 DP를 그냥 아무렇게 막 해놓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입으면 이쁘다. 아 이렇게 입어라 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DP를 해놨으니까 여기다가 뭐 입지 고민되시는 분들은 같이 코디를 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도 한번 보면 이런 거에다가 제가 입은 자켓 여기 안에다가 입어도 이쁠 것 같고 이것도 이쁘다.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인데? 새틴 소재 원피스인데 목이 살짝 이렇게 올라오고 어깨 부분에도 이렇게 볼록 나와 있어갖고 이것도 입으면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포인트는 큐빅이 달려있는데 이것도 되게 예쁘다. 이거 갖고 싶다. 59,000원 가격 괜찮네. 이 자켓은 굉장히 눈에 띄는 자켓이네요. 쉽지 않죠 이런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잘 입으면 굉장히 패셔너블해 보일 수 있다. 이것도 예쁘다. 여기 이렇게 체인이 이렇게 달려있어. 이거 딱 겨울에 블랙 색상 이런 원피스에다가 같이 매치를 해주면 딱 포인트가 되면서 너무 예쁠 것 같아. 그리고 이것도 너무 예쁜 것 같아. 이것도 약간 새틴 소재 원피스인데 지금 이 검정색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얘는 앞에 이렇게 단추가 다 달려있는데 컬러감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쵸? 너무 난 블랙한다 하면 포인트 색상으로 이렇게 걸치면 되게 예쁠 것 같아. 이것도 완전 내 스타일이야. 이 소매 부분이 이렇게 벌룬 스타일이고 여기 치마 밑단에도 약간 이렇게 벌룬 스타일로 잡아줬어요. 러블리한 느낌인 것 같고 여기 안에다가 이제 목폴라 같은 거 딱 달라붙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같이 매치해서 입어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89,000원. 약간 얘는 벨벳 같은 그런 소재? 여기 DP도 되게 잘 해놨다. 베이직하면서도 트렌디한 그런 느낌을 되게 잘 담은 것 같아요. 셔츠 니트에 그리고 청바지에다가 부츠를 실었는데 바지를 부츠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귀여우면서도 포멀한 느낌을 많이 가져가는 그런 착장인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입어라 해갖고 이렇게 DP를 해놨습니다. 되게 예쁜 착장인 것 같아요. 이것도 너무 예쁘다. 가죽 자켓인데 페이크 레더인 것 같아요. 컬러감이 오묘한 파란색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다가 저는 약간 숏한 기장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갖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것도 이쪽 라인 제품들은 전체적으로 약간 오가닉한 컬러들의 제품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니트 인데 셔츠랑 매치를 했을 때 이것도 너무 예쁜 것 같네요. 이런 것도 하나 갖고 있으면 여기저기다가 따뜻하게 입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얀 색깔 롱스커트 갖고 싶었거든요. 앞에가 이렇게 트임이 들어가 있어갖고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것도 뽕 빼면서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89,000원. 가을 겨울에 많이 입으시는 카멜 컬러의 코트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핸드메이드로 만들었나 봐요. 너무 두껍지 않게 안감이 없이 이렇게 만든 제품인데 두껍지가 않으니까 좀 부해 보이지가 않겠죠? 그래서 딱 가을에 하나 딱 걸쳐 입고 걸으면서 딱 휘날리면 또 멋있지 않겠습니까? 219,000원. 여기다가 이거 이렇게 들라고 이렇게 해놨네. 요즘에 원마일 웨어라고 그런 게 되게 유행이잖아요. 집 근처에서 돌아다니는 뭔가 편하면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꾸민 듯 안 꾸민 듯 한 그런 느낌의 착장이지 않나. 이런 것도 집 앞에 간편하게 걸치고 나가기에도 되게 멋스럽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코트 안에다가 입어주는 것도 되게 좋아해. 겨울에 따뜻하면서도 코트를 벗어도 멋있음 찰찰.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허리 라인 부분에 여기를 이렇게 잡아줬어요. 컬러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어깨 라인도 각이 잘 살아갖고 입었을 때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자꾸 가면서 브레이크가 걸려. 하늘. 여기도 이렇게 아래 보시면 뱀피문이 또 파이톤 패턴으로 FW 시즌이 되면 이런 것도 아이템으로 전체적으로 옷이 애니멀 패턴이면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이런 아이템 하나로 이렇게 포인트를 줘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이쪽도 마음이 뭔가 차분해지고 평화로워진다. 여기가 컬러감이 다들 차분해 평화로워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가디건도 간편하게 여기저기 걸치기 너무 예쁠 것 같고 이 신발 이것도 컬러감 너무 예쁘다. 유광이 아니고 무광이라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이 착장이랑 이 신발이랑 같이 매치하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옷을 보시면 굉장히 딱 미니멀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신발 이걸로 포인트를 주면 너무 그렇게 과하지가 않아갖고 살짝 이렇게 포인트 주는 약간
따뜻한 귀여운 느낌? 또 가을 겨울 하면 트위드지 않겠습니까? 트위드 재질의 이런 자켓들이 많이 나왔어요. 검정색 자켓부터 튀는 컬러의 자켓, 그리고 이쪽에도 보시면 약간 롱한 기장의 자켓에 요거는 숏한 기장의 자켓 이런 것도 있고, 어머 너무 예쁘다. 이거 보시면 바지도 있는데 이것도 트위드예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입어도 예쁠 것 같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같이 세트로 요것도 한번 입어봐야겠다. 아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같이 입으라고 이렇게 해놨네. 이렇게 같이 입으라고. 이런 것도 보시면 샤넬 같은 그런 느낌의 고급스러운, 보통 이런 자켓이 4버튼으로 나오는 게 되게 드문데 4버튼으로 이렇게 나와서 포멀한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아서 이것도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 컬러감이 되게 예쁘네요. 이쪽에는 패딩 라인이 있는데 이 패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그런 느낌의 패딩인 것 같아요. 근데 후드가 달려있어갖고 이 후드도 뗐다가 붙였다가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저는 되게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 패딩인데 보통은 스티치가 가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티치가 이렇게 약간 물결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쪽에도 보시면 벨벳은 아니에요. 근데 약간 봤을 때 약간 뭔가 벨벳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스티치가 가로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격자 무늬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갖고, 또 거기다가 이것도 목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기본 패딩 말고 좀 스타일리시한 패딩을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입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1층은 약간 포멀한 느낌이었다면 2층은 약간 영 캐주얼한 느낌? 캐주얼한 느낌을 많이 가미한 그런 옷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시계 방향으로 한번 돌아볼까요? 여기 보시면 아가일 패턴의 니트 조끼, 체크 패턴의 바지, 레트로한 느낌의 착장인 것 같고, 이런 부츠도 되게 예쁘지. 버건디 포인트로 주기 너무 좋을 것 같아. 이것도 귀엽다. 가방 이렇게 딱 시크하게. 이 패딩도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물결로 돼 있어요. 레더 소재의 원피스인데 허리 라인을 드레이핑을 잡아줬어요. 이건 입어봐야 될 것 같아. 가을 겨울 하면 이런 목폴라 같은 걸 또 하나쯤 꼭 갖고 있어야 되는 필수템 아니겠습니까? 돌지로 돼 있는 이런 거는 마르신 분들이 입으면 더 말라 보이는, 몸에 딱 달라붙어갖고 더 말라 보일 수 있는 나의 라인감을 드러내고 싶다 하시면 이런 재질을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도. 또 이것도 목폴라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넥 부분에 보시면 프릴처럼 약간 디테일이 들어가 있잖아요. 가격도 19,000원밖에 안 해. 하나 살까? 두 개 살까? 받쳐 입었을 때 그냥 민무늬 목폴라랑 뭔가 이렇게 조그만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목폴라랑은 진짜 느낌이 확 달라지니까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내가 사고 싶다. 아 이런 것도 이쁘다. 레더 자켓인데 컬러감이 너무 예뻐요. 약간 연핑크 살구색 같은 그런 느낌인데 핏도 괜찮을 것 같고 시크하게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에다가 진짜 청바지 딱 이렇게 입으면 이런 것도 예쁘죠.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 내 스타일 아니야 이건. 아 구두 이 아찔한 이거 좀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왠지 뭐 예쁜 것 같아. 이게 여기 가려져 있는데도 예쁨이 보인다. 자켓 같은 거 안에다가 이렇게 입어줄 때 이런 리본 디테일이 들어가 있으면 살짝 이렇게 빼줘갖고 하면 되게 포인트가 되면서 스타일리시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프릴이 팍 들어가 있고 이런 거 하나 갖고 있으면 여기저기다 레이어드 할 때 되게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같이 입어도 예쁘다. 이렇게 입고 아래다가 롱부츠 얘도 한번 입어봐야겠어. 이것도 레더 느낌의 롱코트인데 멋스럽게 입기 좋은 것 같아요. 롱코트니까 안에 아무거나 입어도 돼요. 하나 갖고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거. 얼마니? 169,000원? 가격도 괜찮네. 이것도 예쁘다. 목 부분 하이 디테일이 있어갖고 단품으로 입어도 예쁘고 안에다가 레이어드해도 예쁘고 안감도 되게 보들보들한 안감이네. 하이 디테일이 들어간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네요. 하나쯤 갖고 있으면 너무 좋죠. 스카프 같은 것도 이렇게 있는데 또 자라가 액세서리 맛집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걸 사계절 내내 유용하게 착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또 스카프 다양하게 활용하는 코디법 이런 거 찍었었거든요. 그런 거 참고하셔갖고 다양하게 스타일링 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가격도 19,000원? 패턴이 되게 예쁘다. 아 부드러워. 이거는 퍼로 돼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흰색도 있어. 나는 이런 게 있어갖고 집에. 예쁘쥬. 이 귀걸이는 되게 특이하다. 엄청 커. 이런 것도 매년마다 돌아오는 스타일이니까 하나씩 집에 갖고 있으면 좋은 제품. 예쁘네 얘도. 얘 얼마야? 189,000원. 겨울에 춥잖아요? 목까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주면 목이 아주 따스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 스타일링을 낼 수 있다는 점. 안에가 다 퍼라서 너무 따뜻하겠다. 이쪽에 이런 느낌들이 되게 많네. 이렇게 나는 저게 제일 예쁜 것 같아. 가격이 제가 제일 비쌀 것 같아. 맞네, 129,000원. 비싼 게 더 예뻐. 이거 뭐야? 플라워 패턴이 굉장히 화려해요. 이런 거 안에다가 잘 입으면 되게 예쁘다. 여기 소매 같은 데도 이렇게 프릴 디테일이 있어갖고 이것도 예쁜 것 같아. 자, 이제 3층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자라 FW 신상을 함께 봤는데요. 어떤가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옷들이 있으셨나요? 제 영상 참고해서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쇼핑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진짜 사고 싶은 옷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집에 가갖고 온라인으로도 한 번 더 구경을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 게 더 많은데 시간이 없어갖고 이제 매장 오픈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방문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고른 옷들도 한번 착장을 해서 보여드렸는데 원래 제대로 스타일링을 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시간이 아, 그럼 여러분 저한테 또 이런 영상 찍어주세요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